치사파의 심층 분석 지금 비상입니다, 여러분들. 왜 비상이냐면 제가 이 언론인 생활도 하고 오랫동안 심층 분석을 해보고요. 검찰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뭐가 이상하냐면 그렇죠? 조중동이 윤석열을 막 까요. 봐봐요. 조중동이 윤석열을 웬만하면 보호할 텐데 윤석열을 계속 막 왕자부터 해갖고 막 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조중동이 윤석열을 까기 시작했어요. 원래 안 까요. 그렇죠? 곽상도를 막 까요. 조중동이 곽상도를 막 까요. 50억을 막 부풀리고 매일 그 이상해요. 그렇죠?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보면 제가 보면 곽상도는 버린 카드라고 여러분들 알죠? 이상하잖아. 섬뜩한 얘기 해줄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쪽은 윤석열과 곽상도를 날리고 이쪽은 이재명을 날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어떤 분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동규 전 그 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의 뭐 측근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떠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검찰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이재명과 윤석열을 동시에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요? 후보 교체론을 띄울 것이다요. 이해하시죠? 제가 왜 이낙연이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자꾸 시비를 거냐? 왜 불복론을 내세우냐? 응? 후보 교체론을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미리 알고 이거는 우리 민중들이 몸으로 막아야 돼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저쪽에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윤석열 이상한 거야.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에 검사가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떠들어요. 원래 절대 조중동은 검사들을 치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고발사주 사건에 검사들이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왔다라고 떠들어요. 그럼 윤석열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치면 밖에서 볼 때는 아 대권 후보라도 검사들이 윤석열도 날렸어. 이재명 측근 유동규 배임 횡령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조사했더니 이재명과 연결될 때 이재명도 치는 거죠. 그러면 이낙연은 뭐 하겠어요? 민주당 수박도 뭐 무슨 짓 할 것 같아요? 아 불안한 후보 안 된다. 후보 교체론을 띄울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된다 그래도 안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몸으로라도 막아야 돼요. 검찰이 만약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이 유력한 대선 후보를 구속시킬 수 있는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어요. 응? 지금 이상하잖아. 저렇게 윤석열을 띄워놨던 놈들이 갑자기 윤석열 고발 사건에 검사가 개입됐다. 검사가 관여된 정황 증거가 나왔다. 검사들이 지금 대선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 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제3자들이 볼 때는 아 윤석열도 날아가고 이재명도 날아가는구나. 거기에 눈에 가시었던 바로 곽상도도 날아가는구나. 곽상도 아들 출금을 시켜요. 출국금지. 거기에 곽상도가 뇌물 대가성이 있는지 곽상도 아들을 조사하다 보면 곽상도도 엮이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들 저들이 누구로 후보를 낙점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요.
이재명 지사를 못 지키면요, 민주진영의 저쪽 생각해보세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가 들어오는데,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검찰이 이재명만 치면,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이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어차피 중간에 낙마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곽상도가 버리는 카드로서, 지금 검사들의 광역녀가 정황이 나왔다. 라고 나오고, 지금 유동규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사가 했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예요. 혐의를 검찰 입장에서는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 혐의를 잡았고 결국 유동규를 구속 수사를 하면서 조져서 이재명과 연관된 거 하나만 불어라. 제가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려했던 시나리오. 너 혼자 다 독박 쓸 거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재명과 연관돼 있는 거 하나만 불어라. 너 조국 털리듯이 탈탈 털리고 싶냐? 이게 검사들이거든요. 그렇죠? 딴 거 없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대선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2판 4판입니다. 만약에 유동규 전 사장을 구속영장을 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흘리겠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동시에 치잖아요. 윤석열 검사 관여됐다. 공수처 수사 뭐 이런 거 치면서 이쪽에서는 이재명을 치고 둘 다 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밖에서 볼 때는 아유 둘 다 똑같구나 이러면서, 그때는 여러분은 코로나고 나발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코로나고 나발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검찰 포토라인에 쓰게 하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모두가 나와서 검찰을 둘러싸고라서 이재명 지사님을 소환하는 자체를 여러분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응? 이게 이상하잖아. 언제부터 검찰이 윤석열을 쳤다고 갑자기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는데 검사들이 관련된 정황이 나왔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사건의 어떤 뭐 화살은 윤석열로 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언제부터 나왔냐고. 안 그래요? 언제부터 고발사주 사건에,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고 갑자기 동시에 유동규 구속영장을 치고 곽상도 아들을 출국금지시키고, 저쪽을 오히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섬뜩한 생각인데, 이재명을 어떻게서든지 흠집내기 위해서 곽상도랑 윤석열 두 명을 더 엮어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이쪽은 곽상도도 쳤고 윤석열을 쳤고 이거는 당연히 이쪽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한 명을 치는 이런 일을 같아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이재명 지사님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하지는 않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또다시 적폐들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낙연이 불복론을 띄우는 거고 불안한 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낙연도 한패예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 이 정도 되면 선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똥파리들이 끊임없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이낙연이 끊임없이 불안한 후보라고 해요. 막을 수 있어요. 뭐든지 이낙연이 만약에 후보 교체론을 띄우는 순간 이낙연 너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낙연은 그러니까 불복을 못해요. 불복을 못하게 만들면 돼요.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이재명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쑤시고 다니겠죠. 그때는 행동해야죠. 그때는 2판 4판 코로나로 뒤지나 저 수구 정권들에게 정권 뺏겨갖고 속 뒤집어져갖고 죽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행히 우리가 당하기 전에 뭔가 이상해요. 제 촉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쵸? 제 촉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마구 흘리세요. 이낙연 불복론은 후보 교체론 띄우기 마구 퍼뜨리세요. 그쵸?
알겠죠? 이낙연 왜 이재명 후보를 불안한 후보라고 했나? 검찰의 수사가 이상하다. 후보 교체론 띄우나. 계속 여러분들 마구 흘리고 다니세요. 어? 마구 흘려야 돼요. 이상하잖아. 갑자기 안 치던 윤석열을 치고 이제 와서. 이거 몰랐던 사실이야? 다 알고 있었잖아. 청부고발 사건 났을 때 우린 처음부터 윤석열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검사 증여 관여됐다. 윤석열에게 화살이 향하냐 라고 얘기하고 뜬금없이.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거예요. 뭐냐면요,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민관 공용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게 추진한 건데 갑자기 이게 프레임이 전환돼요. 곽상도, 저쪽은 치명타는 그냥 곽상도 뇌물 50억, 그러니까 퇴직금 50억 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쵸? 잘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박영수. 여러분들 박영수랑 곽상도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박영수랑 곽상도의 특징. 박영수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씨를 구속시켰고, 그런 전과가 있는 거고, 곽상도는 어때요? 이 곽상도는 누가 봐도 제가 보면 최순실 사람이에요. 그쵸? 곽상도는 최순실 사람이에요. 조중동이 제일 싫어하는 게 최순실 쪽이에요. 그쵸? 조중동이 제일 싫어하는 게 최순실 라인이에요. 곽상도는 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신경이 많이 쓰여 있는데 곽상도가 친박이니까 당연히 최순실이 뒤에서 곽상도를 조정해서 결국은 곽상도가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러분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이것도 좋지만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상하잖아. 안 하던 짓을 하잖아. 조중동이 계속 50억 퇴직금을 부풀리고. 그쵸? 윤석열을 오늘 왕자. 이것도 사실 이게 기사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 지네가 띄워요. 옛날 같으면 이런 왕자 그냥 어? 쉴드 쳐주기 바쁜데 이 왕자를 막 무속인까지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친박이 없어야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유동규 띄우고, 유동규를 그 전부터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재명이 최측근이라고 이미 작업을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다 벌써 작업을 해놓고, 그렇잖아. 며칠 전부터 유동규는 이재명이 최측근 막 글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재명이 최측근, 유동규가 구속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재명 차례다 이게 되거든요. 제 말 일리가 있죠. 이재명이 최측근이라고 막 띄워놓고 유동규로 구속영장을 쳐갖고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아 최측근이 걸려 들어왔으니까 이재명도 온전하진 않겠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긴장하십시오. 우리 긴장합시다. 뭔가 검찰이 대선을 개입한 거예요. 지금 자기네 곽상도와 윤석열을 치면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검찰이 수구 세력 적폐 이 카르텔이 정하고 민주당의 이재명만 날리면 자기네 마음에 드는 후보를 지네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만 없다 그러면 이낙연이 가장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은 누가 봐도 진보 개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험을 들고 있다. 일종의 자기네들이 만약에 윤석열을 날리고 마땅한 후보가 없어갖고 홍준표랑 유승민이가 또 나온다 그래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래도 보험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됐는지 저들은 유동규에게 뭐 자백이 나왔다 이런 언론으로 검찰 수사를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그럴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이제 이 낙연은 이런 불안한 후보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자칭 이낙연 쪽에 있는 의원들이 후보 교체론을 띄울 것이고, 제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냐면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사장이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언론은 우리 편이 아니, 지금 언론은 조국에게 공격했던 것 같이 유동규를 공격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워서 유동규의 진실을 지금 배임 횡령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은 유동규 살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유동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유동규 사장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하나하나 잘 분석을 해서 검찰의 논리를 깨나가야 돼요. 물론 우리 김어준 총수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분석을 해갖고 이거는 계획적인 소환이다 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흠집을 내서, 유동규 흠집 내는 순간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타겟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동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지를 잘 봐야 돼요. 늘 측근이다 로 시작해갖고 바로 구속영장을 쳐버리잖아요. 측근이다 한 3일 떠들고 구속영장 치면 누가 봐도 그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거니까, 그쵸? 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죠. 막을 건, 그쵸?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죠.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여러분들 천만개는 좀 재밌게 말씀드린 거고, 긴장을 늦추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긴장을 늦추지 말자. 우리가 너무 대선 경선에서 압승을 한다 그래갖고 이재명이 이제 정권 잡겠지가 아니라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엄청난 난관을 부딪힐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수만 발의 화살이 날라올 건데 이제 몇 발 맞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날라올 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하고 더 지켜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쟤들이 생각할 때 뭐든지 걸면 걸리겠다라고 하면서 막 던질 거예요.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대선 후보만 되면 우리가 정권 잡는다 이런 아니란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상상 이상의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러면 가장 떨 놈들이 재벌, 언론, 검찰, 사법부, 나 같아도 무서워할 것 같아요. 뇌물 비리 혐의 있으면 작살낸다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은 온화한 이미지라도 있었죠.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는데 쟤네들이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쟤네들이 긴장을 안 하겠냐고. 나 같아도 긴장하겠다. 저쪽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일인데. 진짜 제가 보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 모든 거를 뚫고 정말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치 문화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세 분의 정치 대통령이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이 나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의 적폐 세력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개파 싸움하면서 개파가 끼리끼리 모여갖고 자기네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관직 나눠먹고 그랬던, 그래서 수박들,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볼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요,
말은 그좀 삐까뻔쩍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러분들 홍남기나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말 주변은 없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놓으면요, 잘 돌아가요. 근데 대부분 그 정권이 인사에 실패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국민들 눈 우리 지지자들 눈높이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한다는 건 뭐냐면요, 잘 보이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꼭 보세요. 저 정치인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인인지, 저 정치인은 우리가 볼때 별로 시원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일 잘하는 정치인인지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정치인들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잘 보이려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벌써 이재명 지사 주변에 잘 보이려고 줄선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지구 반바퀴 정도 돼요. 진짜. 지구 반바퀴 정도, 이게 제가 좀 오바해서 이렇게 농담, 비유를 했지만, 벌써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해갖고, 잘 보이려는 정치인, 앞에서만 잘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애들이 꼭 출세예요. 그거를 가려낼 줄 아는 지도자가 현명한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려내기 힘들거든요. 앞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네, 그러도록 좋지, 뭐 아무 이상 없이도 좋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부러지게 일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짓거리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뭐 말은 별로 없고 의사 표현을 안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정부는 잘 돌아가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요, 잘 보일라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놈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갑자기 옛날에 안 그랬다가 요즘 갑자기 이재명을 찬양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누군지 잘 보세요. 우리 같이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야,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이 너무 필요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로 가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다르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다가 2017년 대선 토론 보고 저는 이재명을 한 1년 정도 싫어했어요. 1, 2년 정도 싫어했어요. 전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재명에게는 신경을 껐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전 솔직하게 얘기해요. 2017년 대선 보고 문재인 정부 태어나서 탄생하고 2018년 지방선거, 그 대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2018년 때 까지도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분이 안 풀렸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 나름 기준에서는 좀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봐봐요. 2018년 때 제가 여러분들 전해철 찍으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전해철 찍으라 그랬냐고요.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18년 지방선거 때내 마음속에 이재명은 나의 기대치에서 멀어졌지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해철, 제가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고 제가 전해철 똥파리 밀었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재명에게 실망을 했다 그래서 2018 지방선거에서 전해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재명 밀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런 과거에 그런 마음들 확 씻고 왜 이번에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는 어떤 특정 정치인의 지지 세력이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에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민주당이 다른 정당,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당에 가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높게 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을 사랑하지 마세요. 문재인 빼고 노무현 빼고. 알겠죠? 정치인을 사랑하지 마세요. 정치인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정치인이 잘못할 때요, 우리가 채찍을 못 들어요. 정치인은 우리가 잘하면 잘할 때 박수를 쳐주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회초리를 들면 돼요. 응? 정치인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저같이. 그래도 저같이 정치인과 사랑에 빠지면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거 솔직히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근데 정치인과 사랑에 빠지면요, 욕을 못해요. 저도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재인 하나로 좋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 제 눈에 벌써부터 보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이 지지율이 높아야지 다음 차기 정부 때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도 주변에 딸랑이 새끼들이 개국공신같이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추미애 장관 같은 개혁적인 발언을 하고 대선을 뛴 사람이 밖에서 지키고 있어야지 안에서 딸랑이 새끼들이 이재명이 정권 잡았다 그래갖고 내가 너 얼마나 도와줬는데 하면서 개국 공신같이 딸랑이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시작부터 개혁 정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잘 보일라는 놈들이, 저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잘 보일라는 놈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면 큰일 난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잡아야 된다.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누군지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두관 후보도 자기를 지지선언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분에게 장관 자리라도 나중에 뭐 하나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인간 사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왔는데 너 대통령 됐다고 나한테 센까?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그걸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도록, 잘 보이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힘들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제가 눈이 감겨서, 갑자기 눈이 감기니까 내일 인천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